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는 목요일이에요. 오늘은 서울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내비게이션 찍어봤더니 2시간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화장을 좀 하고 제가 원래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비염 결막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식단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잘 넘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크리시. 제 화장은 늘 별거 없어요. 이렇게 쿠션 바르고 그러면 쌍꺼풀 라인에 끼잖아요. 그런 것만 안 하게. 뭐 이렇게 하면 화장이 끝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습해서 마스카라는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요게 컬러가 브라운에 가까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제가 쿨톤이잖아요. 제 피부톤에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봤어요. 이거는 피에 리븐치크 블러리 푸딩팟 17. 살짝 혈색만 좋아 보이게.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 요거는 싸봉의 핸드크림이에요. 그린 로즈. 자연적인 성분으로 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좋아요. 그럼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실버 링을 해줬어요. 그럼 출발할게요. 미팅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와, 오늘 저 여기 서울 나오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비까지 와가지고 아, 나 너무 힘들다. 근데 나온 김에 길드프리 가서 좀 입어보는 거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제가 식단하면서 공복 시간을 15시간에서 17시간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아침 겸 점심을 먹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제 아침 겸 점심으로 포케를 먹었는데 포케 양이 꽤 됐어요. 근데 양이 줄어서 그런지 그 다음 끼니에 배가 안 고파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그냥 두부김치, 두부 되게 조금에다가 먹었거든요. 7시에 먹었으니까 지금 거의 공복 시간이 18시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 너무너무너무 배고파. 식단하면서 운동은 안 했는데 식단 관리만 하면서 지금 4kg가 빠졌어요. 4주 동안. 지금 길트프리 옷이 살짝 저한테는 좀 큰 감이 있었는데 너무 헐렁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우선 밥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압구정에서 이렇게 혼자 밥을 먹다니. 길트프리에 트렌치가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러 가려고요.
그러면 길트 프리로 출발하도록 해볼게요. 아 배불러. 아이 잘 먹었다. 아, 오늘 진짜 비 많이 온다. 아직도 이렇게 비가 와요.
저는 이제 길드프리에서 입어보고 트렌치를 구입했어요. 쇼키장이랑 롱기장이 있었는데 뭐 살까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롱기장을 잘 입을 것 같아가지고 구입했는데 이게 추석 끝나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이를 픽업하러 가요. 아이 픽업해가지고 저녁 먹이면 또 오늘 하루가 다 가겠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